안녕하십니까.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늘면서 서민 경제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. 대전에서만 지난 1년간 만 명의 자영업자가 줄었는데 임대료를 40%나 깎아줘도 빈상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. 벼랑 끝으로 몰리는 자영업자들, 김성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대전 도안 신도시의 상점과 주인을 찾는 빈 점포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. 일부 거리에는 점포들이 한 집 건너 한 집 골로 경영난을 견디다 못해 1년이 채 안 돼 문을 닫았습니다. 그나마 영업을 하고 있는 가게들도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든 형편입니다. 사업에 비해서 워낙 수익이 안 나니까 임대료 내기도 참 사실 급한 그런 형태가 있죠.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월 임대료를 40%나 할인해 나선 곳도 있지만 점포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. 250에서 150이니까 뭐 한 45% 정도? 40% 정도는 할인 받은 거죠. 오는 것 자체가 하루 종일 있어도 한 건도 안 계실 정도니까.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실태조사 결과 월 평균 순이익 100만 원 이하인 자영업자가 전체의 27%에 이르는 등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처럼 자영업자들이 심각한 위기에 몰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대전에서만 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 수가 감소했습니다. 대전 시내 자영업자 15만 명이 14만 명으로 줄어든 겁니다.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수가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른 만큼 은퇴 후 충분한 준비 없이 섣부른 창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이와 함께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재취업과 재창업을 돕는 프로그램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. TJB 김성민입니다.